싶어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겼어요, 리사. 오늘은 맛있는 음식들이 마구마구 땡기는 요즘에 딱 맞는 여랑님의 추억의 음식 댓글들로 액젓을 해봤답니다. 오늘도 저야 눌러주시는 주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기요, 영상 시작할 때마다 인사말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주포분들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하던데, 혹시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은 안 사랑하고 안 감사하신 건가요?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시는 건지, 제가 설마 좋아요 안 눌러주신다고 영상보러 일부러 찾아와주신 분들을 안 사랑하고 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적당한 인사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쓰는 멘트입니다. 하하하. 뭐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트집을 잡으신다고? 난감하군. 이참에 인사말을 아예 바꿔버려야 하나? 쩝.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워낙 까다로워서 웬만한 영상엔 좋아요를 안 누르거든요. 일단 그렇게 알고 전 영상 보러 가겠습니다. 꼬박. 오, 뭐야, 생각보다 엄청 쿨하시네. 괜히 쫄았네. 아휴. 아니, 왜 오늘은 음식에 깨죠? 저 다이어트 중인데. 나다니님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중이신데 맛있는 음식에 나오는 애들도 실시간에 켰더니 막 식욕이 돋아서 참기 힘드신 모양이시군요. 힝, 너무 죄송하네요. 그래서 죄송하면 어떠실 건데요? 그니까 제가 죄송하니까 오늘은 다 액조를 해놔서 어쩔 수 없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식욕이 막 떨어지는 액조들로 액조를 해보겠습니다. 싫어요. 지금 당장 식욕이 떨어지는 액조 보여달라고요. 짜증나. 그럼 여기 이거 똥이요. 어때요? 완전 똑같죠? 똥이요? 왜 오늘 하루 종일 굶겠네요. 감사. 다행이다. 직보야, 뭐해? 너 떡볶이? 봉구야, 뭐하긴? 네 생각하면서 실시간 켜고 있었지. 그렇다면 직보가 내가 엄청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어서 나랑 같이 먹자고 부르려고 했던 거였구나. 너무 감동인데? 안 그래도 멜컨달콤한 떡볶이가 땡겼었는데. 에? 저기 근데 왜 떡볶이를 손으로 깍! 너 지금 떡볶이한테 뭐 하는 짓이야? 엥, 뭐 하는 짓이냐니? 나 지금 몇개 플레잉하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그리고 이거 진짜 리얼하지? 평소에 내가 잘안 먹는 음식이라 그런지 마구마구 주물러대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거 있지? 아마 떡볶이였다면 마음이 아팠을 듯. 뭐라고? 에끼르먼트 떡볶이였다고? 기절. 공구야, 공구야? 엥, 뭐야. 밥에 선생님 오셔서 바로 그냥 급하게 나갔나 보네. 쩝. 뭐해? 나 심심해. 우리 뽀뽀 심심해? 그럼 언니 실시간 켜는 거 옆에서 보고 있을래? 잠시만, 나 초코우유 가지고 올게. 그래, 초코우유 먹으면서 보면 되겠다. 오, 좋은 자리 잡았는데? 거기 앉아서 보면 딱이네. 그럼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보고만 있어. 알겠지? 뭐야? 잘안 따져? 언니가 도와줄까? 야, 김뽀뽀, 내 침대에 초코우유 다 흘렸잖아. 뒷방이 화내는 게 너무 귀여워. 뭐라고? 귀엽다고? 야, 너 지금 언니 놀리냐? 언니, 채팅창이 막 엄청 빨라지고 있는데? 엥, 뭐야.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엄청 들어오시는데? 잠깐만, 지금 구독자가 10만? 또 꿈인 건가? 뭐? 꿈이 아니라면 내가 진짜 구독자 10만이 된 거임? 기절. 사실은 꿈인데. 언니, 나 늦었지? 나 생선 사러 갔다가 늦었어. 에이, 생선? 엄마가 마트에서 생선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셨어? 에? 엄마? 마트? 아니, 그 생선이 아니라 친구 생일 선물로 생선. 뭐야, 난또 진짜 생선인 줄. 교대 추천! 떡꼬치 유리가 박혀있는 버전, 길어서 안 되나? 길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위험해서 안될것 같아. 식목일이 5월인 줄 아는 시청자분 해줘. 엥,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식목일은 5월 아니야? 5월 4일. 엥, 뭐야. 언니 식목일도 몰라? 식목일은 어제였잖아. 4월 5일. 실망이야. 푸하하하, 속았지? 당연히 나는 식목일이 4월 5일인 거 알고 있었지. 난 네가 추천해줘서 써드리려고 내가 식목일이 5월인 줄 알고 있었던 척 했던 거야. 이걸로 추천해줘서 써준 거다. 알겠지?
추천해주자마자 이렇게 바로 써주다니 너무 고마워. 아 뭘 진짜로 올해 사일이 식목일인 줄 알았는데 나의 무지함을 안 들켜서 다행이다. 아유 오 배고파는데 마침 점심장이 울리는군.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다들 맛있게 식사하도록. 그럼 선생님 먼저 이만. 후다다다다다닥. 아 배고프다. 봉구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가자. 어 짝꿍 나도 같이 가. 엥 한 구름? 구름이 벌써 오늘이 학교 3회째인데 급식실 어딨는지 아직도 모르남. 그러게 여기 학교는 내가 다니던 학교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복잡해서. 복잡? 우리 교실에서 바로 한층만 내려가면 급식실인데 복잡하다고? 헐 정말 바로 내려가면 급식실이었어? 난 그것도 모르고 반대 방향으로 삥 돌아서 갔었네. 역시 난 공간지가 능력이 떨어지나 봐. 그랬었구나. 아 미안 짝꿍이라 내가 더 잘 챙겨줬어야 하는데. 괜찮아 대신 앞으로 잘 챙겨주면 되지 뭐. 뭐지 한 구름에서 아리보다 더한 여우의 고수 냄새가 느껴지는걸. 얘들아 이거 탕수육 소스 냄새 아냐? 오늘 그 식메뉴에 탕수육 없었던 것 같은데. 킁킁 그러게 이건 분명히 탕수육 소스 냄새야. 급식실의 사정으로 메뉴가 바뀐 모양이건. 예 오늘은 잔반어치 다 먹을 수 있겠다. 오늘 급식 메뉴는 분명히 오므라이스 접시였는데 왜 탕수육으로 바뀐 거지? 봉구한테 물어봐야겠다. 어? 봉구 저기 있다. 저기 야 봉구야. 헉 뭐라고? 자기야? 자기야? 지금 정아리가 봉구한테 자기야라고 한 건 맞지? 헐 뭐야 이건 분명 둘이 나 몰래 숨어서 연애하다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말이 불쑥 튀어나온 게 확실해. 야 이번 거! 야 제포야 왜 그래? 야 이번 거 아니다 봉구 넌 잠깐 저리 비켜있고. 야 정아리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자기야? 자기야? 봉구한테 자기야라고 한 거 맞아? 맞지? 아니라고 발뺌하지 마라. 내가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으니까. 어? 뭐지? 난 저기야 라고 들었는데? 나도 아리야 네가 저기야 봉구야 라고 하면서 봉구 부른 거 맞지? 나도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거든. 엥? 뭐지 이 불길한 이 기운은? 저기 집보가 저 잠시 잘못 듣고 오해를 했었나봐. 그치 집보야? 아 망했다. 여러분 저 지금 지구멍 찾으러 가야 돼서 이만 실시간 꺼요. 얘들아 대박 오늘 급식메뉴 탕수육에 후식은 딸기랑 샤인머스켓탕후루래. 헉 뭐라고? 샤인머스켓탕후루? 야 여러분 저 그냥 급식 먹으러 빨리 가야 돼서 진짜 이만 꺼요.